새로운 동영상과 관련된 새로운 문장 세트인 양념식 관련된 거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서영이가 동영상을 봤을 텐데, 그래서 양념식이 뭔것 같아? 양념식에 대해서 선생님이 뭐 주절주절주절주절주절 어쩌고저쩌고 설명했는데, 근데 뭐 서영이가 이해하는 걸로 한번 설명해. 선생님이 거꾸로 한번 설명을 들어보자. 양념식은 뭐가 양념식인 것 같아? 그렇지. 뜻을 뭔가 추가시켜주는 거지, 그렇지? 그냥 생닭을 요리하는 거 말고, 닭에다가 양념하면 맛이 좀 달라지죠? 그쵸? 그럼 양념치는 뭔가 뜻을 추가해준다는 건데, 무슨 시에게 뜻을 추가해줍니까? 그렇죠. 뭐뭐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에게, 뭐뭐 하다. 그러니까 하다시만은 아니야. 하다시를 만드는 방법이 뭘쓸 수도 있지만, 하다시를 그냥 쓸 수도 있지만, 뭘쓸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비동사를 사용하든 아니면 하다시를 사용하든 어쨌든 뭐뭐 하다라는 의미에다가 양념시를 사용하면 뜻이 추가가 되는 거야. 오케이. 우리가 지금 제일 먼저 배운 양념시는 여러 가지가 있고 뭐 다양해 종류는. 근데 지금 제일 먼저 첫 번째 문장 세트에서 주로 우리가 배우는 양념시는 뭐에 대해서 배우는가요? 그렇죠. can에 대해서 배우죠. can 뒤에 뭐뭐 하다라는 의미가 오면 can의 뜻이 뭐니까? 좀 뭐뭐 할수 있다라는 뜻이니까 can 뒤에 있는 하다시하고 합쳐서 뭐뭐를 할수 있다. 그렇죠? 나는 뭐뭐 한다. 나는 수영한다. 이런 표현 말고 나는 수영할 수 있다. 라든지 나는 달린다. 이런 거 말고 나는 달릴 수 있다. 이런 표현들. 너는 달릴 수 있니? 이런 표현할 때 양념식 can이 사용된다는 걸 배웠죠. 오케이. 그럼 양념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는데요. 그거 관련된 거. 자, 먼저 제일 먼저 첫 문장은 나는 수영한다입니다. 양념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렇죠. 그냥 누가 다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럼 얘는 이 표현은 비동사야, 하다시야, 하다시 두야, 더즈야. 그렇죠. 그래서 난 수영한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할수 있다? 그렇죠. 아주 간단하죠. I got swim한다라고 하면 되죠. I swim. 오케이. 누가다가 이렇게 한 단어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케이. 그럼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나는 수영할 수 있다. 양념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렇죠. 들어가서 나는 수영할 수 있다는 표현은 어떻게 한다? 그렇죠. I can swim. 오케이. 그래서 can 뒤에 무슨 뜻을 가진 거? 뭐뭐 하다. 뭐일 수도 있고 그냥 하다시일 수도 있고 뭐가 들어 있을 수도 있다. 비동사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는 하다시가 들어가죠. can 뒤에 이렇게 그래서 누가 다가 만들어졌네요. I can swim. 난 수영할 수 있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너는 피자를 만든다. 양념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렇죠. 너는 피자를 만든다. 그렇죠. 누가 다만 만들면 되죠. 누가 메이크 한다. 그 다음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피자. You make pizza. You make pizza.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냥 누가 다밖에 없고 각각 한 단어식으로 돼 있네요. 간단하게.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너는 피자를 만들 수 있다. 양념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이 표현 어떻게 한다? 그렇죠. You can make pizza. You can make pizza. 이번에는 이렇게 되었죠. 뭐뭐 하다라는 의미의 can과 make가 합쳐져서 만들 수 있다. can 뒤에 뭐뭐 하다가 왔죠. 다음 문장. 너는 피자를 만드니? 저 양념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표현 어떻게 한다? 그렇죠. Do you make pizza? 하죠. 오케이. 그래서 너는 만든다가 you make였고 이걸 묻는 말 하려니까 하다시 속에 숨어있던 do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do you 하면 묻는 느낌이 들죠. 오케이.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너는 피자를 만들 수 있니? 양념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이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한다? 그렇죠. Can you? 하는 거죠. Can you make pizza? Can you make pizza? 너는 만들 수 있다는 뭐였어요? 너는 만들 수 있다. 그렇죠. You can make였죠. You can make를 can you 하니까 물음표 막 붙이고 싶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can you 하니까 너는 할수 있니? 라고 묻는 말이 되었고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나는 피자를 만든다. 양념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된다? 그렇죠. I make pizza. I make pizza. 그냥 누가 다 간단하게 한 단어식으로 돼 있죠. I make pizza. 오케이. 다음 문장. 나는 피자를 만들지 않는다. 양념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니까 이 영어 표현 어떻게 된다?
그렇죠. I don't make pizza 하죠. I don't make pizza. 나는 만든다는 I make 였어. 근데 여기다가 안 만든다 하려니까 뭘 집어넣어야 되고 not을 집어넣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냥 not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아휴 not이 여속에 숨어있다가 아이가 do가 여기 숨어있다가 얘기하는 거죠. 여기 not이 오니까 아휴 not이 오네 또 마중 나가야 되겠네 아휴 귀찮아 해서 나와가지고 뭘 만든다 이렇게 don't를 만드는 거죠. 만들지 않는다. 아유 귀찮아. 날씨 오니까 마중 나왔어. I don't make pizza. 오케이 다음 문장. 나는 피자를 만들 수 있다. 양념식 들어가죠. 그래서 이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된다? 그렇죠. I can make pizza 하면 되죠. I can make pizza. 오케이 누가 다 뭐뭐 하다라는 의미의 can make 합쳐서 능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뭐 할 수 있다. 오케이 다음 문장은 뭘까? 여기 혹시 not을 집어넣은 거 아닐까? 그렇죠. I can't make pizza죠. I can't make pizza. 오케이. 그래서 나는 만들 수 없다. 나는 만들 수 있다는 I can make였어. 그렇지? 그럼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을 때는 원래는 do가 not이 오니까 do가 이렇게 나오려고 그랬죠. 그렇죠? do가 밖으로 나오려는데 봤더니 여기 can이 있어. 그렇죠? can이 있으니까 can이 do 보고 얘기한다. 아, 내가 마중할게. 너는 그냥 안에 있어. 이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 알겠어. 고맙다 이러면서 can't가 만들어서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됐네요. I can't make pizza. Can't make pizza.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 녀석은 다음 시간에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이 문장. 잘했어요? 쉬웠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